네, 레인보우님. 자, 보호막님, 저는 갑상선 항진증 약 먹는데요. 네네. 일반 건강체 암보험 가입이 혹시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네네.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, 네. 방송 초반에. 네. 자, 갑상선 항진증 약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, 일단은 갑상선암 부담보, 정기간 부담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런데 약 드시고 있는 중간에 그 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이라면 부담보 없이 제가 가입시켜드릴 수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, 맞습니다. 네. 부담보 있으면 어떻게 해요? 책임지겠어요? 네, 책임진다는 얘기죠. 그렇고, 우리 집사님께서 집을 사드릴 거예요. 만약에, 부담보가 나오면. 네네. 근데, 웬만큼 네네. 해가지고 다 부담보 안 나왔죠? 네, 맞습니다. 네네. 저희가 한번 면밀히 그 심사를 보고 네네.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꼭 한번 문의를 주세요. 일단은 믿고 보는 저희 보호망 채널, 저희는 경험에 의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. 네, 맞습니다.